블박차가 실온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고 멈추십니다. 1차로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아, 저기 보행자인데요. 네, 건너세요. 건널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2차로 차들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여섯 건너가는데 이런 내 뒤에 있던 차가 이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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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트럭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양보해 주는데 근데 옆에서 쭉 다른 차들이 가면은 못 건너는 거죠. 그리고 내 뒷차는요 빨리 가라고 제가 보행자리에서 멈췄더니 뒤에서 빵예 빨리 가라고 여섯 대는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차 지나간 다음에 조심히 건널라고 하는데 뒤에 있던 트럭이 또 들어오려니까 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줘야죠. 누군가는 끊어줘야죠. 그런데 멈추지 않는 차들이 많습니다. 저 혼자 멈췄고요. 여섯 대 지나갔고 제 뒤에 있는 차 제가 안 가니까 그냥 가려고 그랬잖아요. 뒤차도 뻔히 보행자를 보고서도요. 근데 일부 댓글 중에 보행자 멈춰주더라도 건너다 2차로에서 오는 차한테 사고 당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해. 그럼 나 멈추지 말고 그냥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글들도 이해가 돼요. 지금 건너려고 그러다 지금도 또 멈칫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안전하게 할수 있을까요? 경찰의 단속이 강화돼야 될까요? 경찰의 단속으로 될까요, 이게요? 거기다가 저런 데마다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마다 전부 다 경찰을 갖다 거기 배치해야 될까요? 거기다 전부 다 CCTV 달아놔야 될까요? 1번입니다. 여기 오토바이 어떻게 하나요? 오토바이가 멈추잖아요. 멈춰요. 왜? 바닥에 멈추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오토바이 멈추고, 블박차도 멈추고, 그리고 안전을 확인하고, 바닥에 멈추라고요. 여기. 이게 정지예요, 정지. 토마레. 여기도 정지. 그래서 여기는 멈추도록,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는 멈췄다 가라. 멈춰서, 멈추면은, 아니, 차들이 다 멈춰야 되니까요. 보행자가 안심하고 건너갈 수 있죠. 1차로, 2차로 했으면 1차로, 2차로 다 멈춰야죠. 정지라는 글씨. 이 표지판. 둘다 있으면 더 좋고요. 어느 하나로 있으면은. 여기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예요. 블박차 멈춥니다. 멈춥니다. 왜? 저기 건너가는 사람 있잖아요. 보행자. 그리고 여기에 스톱 토마레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행자가 없어요. 없지만 저기 건너오는 사람이 요 사람이 이쪽으로 건널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일단 멈춰라. 일시 정지. 딱. 예. 우리도 이렇게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 정지라고 글씨 써주면은 그럼 정지는 정지해야 돼요. 일시 정지해야 돼요.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지시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과 똑같은 지시 위반입니다. 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달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바닥에 정지라는 글씨, 흰색 페인트로. 또 정지 표지판. 그것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면 어떨까요?